일본이 잠시 멈췄던 고래 사냥을 다시 시작하며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수천 마리의 고래들을 무차별하게 희생시키고 있는 이유는 단지 수백 년에 거쳐서 고래 고기를 먹어온 일본의 식문화를 지키기 위함일 뿐입니다. 이것은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요인으로 전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지만 일본 관료들은 외국인들이 일본인의 식문화에 간섭하는 것이 불쾌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습니다. 일본은 2018년까지 국제포경위원회 회원이었습니다. IWC는 고래가 멸종위기에 놓여 있다는 판단을 해 고래를 사냥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데요. 때문에 지난 1986년부터 상업포경을 금지했고 연구를 위한 일부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고래를 먹고 사냥을 해오던 일본이 어떻게 IWC 소속이 되었을까요? 소속 과정이 일본 정부의 자발적인 조치가 아니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당시 국제적 비난이 쇄도하자 남이 눈을 의식하는 일본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가입한 것입니다. 게다가 IWC 회원인 상황에서도 연구용 포경 명목으로 잡은 고래들을 식용으로 판매한다는 의혹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IWC에 일부 상업 포경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는 안건을 올리며 갈등이 생겼습니다. IWC에서는 일본이 요구한 안건을 받아주지 않았고 결국 일본은 탈퇴를 선언하고 말았는데요. 그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탈퇴 절차가 완료됐고 이제 또다시 상업적 포경에 나선 것입니다. 사실 일본은 겉으로는 상업적 포경을 금지했지만 연간 수백 마리의 고래들을 사냥해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국제사법재판소는 일본의 연구용 포경이 불법이라며 중단하라는 판결까지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이 1987년부터 연구를 빙자해 잡아온 고래가 연간 약 1,500마리에 달하며 대부분 식용으로 쓰였기 때문이죠. 일본은 더 이상 남들 눈치를 보지 않기로 택한 것인지 이제 마음대로 잡아먹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려 31년 만에 다시 시작된 일본의 고래잡이에 국제사회는 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에 거쳐서 고래 사냥을 해오며 고래 고기를 먹어왔다는 문화적 이유 외에도 정치적인 이유도 있다는 점에서 당혹감을 감출 수 없는데요. 과거 상업포경이 활발했던 지역의 의원들이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상업포경을 허용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입니다. 단지 이런 이유들로 수많은 고래들을 잔인하게 엎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짓인데요. 9월이 시작됨과 동시에 일본의 타이지 마을에서는 돌고래 사냥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또한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전통이라는 명목하에 돌고래 사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미국 다큐멘터리 매체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올해 9월 시작된 연례 일본 돌고래 사냥에서 최소 7마리가 희생됐으며 매년 2월까지 돌고래 총 1849마리가 추가로 희생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들과 환경운동가들, 네티즌들은 이 상황이 너무나 끔찍하다고 말합니다. 이번 시즌에 일본 정부는 큰 돌고래, 줄무늬 돌고래, 고양이 고래, 큰 코 돌고래 등 돌고래 9종 총 1849마리 사냥을 허용한 것인데요. 죄 없는 돌고래들을 잡아먹기 위해 어부들이 미리 쳐놓은 그물에 갇히며 잡힌 돌고래들은 일본 어부들에게 흉기로 잔인하고 참혹하게 처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희생된 돌고래 중 못생긴 돌고래는 먹고 예쁜 돌고래는 일본과 중국 해양공원 및 아쿠아리움 등에 팔리며 거래가 되고 있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유독 타국가에 비해 돌고래 아쿠아리움이 넘쳐나는 나라로 유명한데요. 현재 일본에 약 70개가 넘는 아쿠아리움에 있는 돌고래들 대부분이 이런 방식으로 타이지에서 잡혀온 돌고래들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이러한 충격적으로 추악한 모습은 전 세계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일본의 비열함과 추악함에 피해를 본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이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라는 것은 전 세계가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과거 한국에게 했던 행동들에 반성은커녕 큰소리만 치고 있는 중인데요. 이런 일본의 길을 꺾어버릴 기업이 나타나며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을 앞두고 많은 유명 브랜드들이 한글 상품을 출시해 한글날을 축하하고 있는데요. 여러 상품들을 출시한 브랜드 중 유독 눈에 띄는 상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일본인들에게 충격을 안겨주며 큰 화제가 됐습니다. 다른 한글날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한글이 새겨진 심플한 머그컵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잊고 있었던 가슴 아픈 역사의 시가 담겨 있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렁이게 하였습니다. 개야 짖지 마라, 밤에 다니는 사람이 도둑이냐? 저 근처 조선 사람 계신데 다녀올 것이다. 그게도 조선계로다. 듣고 잠잠하노라. 이 시의 내용은 바로 임진왜란 당시 일본에 끌려간 도공이 처량한 자신의 심경을 표현해 찻잔에 새겨놓았던 시를 옮겨놓은 내용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을 때마다 조국을 그리워하는 애절한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이 가슴 아픈 역사의 순간을 일본에서는 조선에서 억압받던 기술자들을 해방하기 위해 데려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 이 머그컵을 출시한 기업은 바로 라카이코리아입니다. 라카이코리아는 제품 하나하나에 의미를 담아 매번 뜻깊은 상품들을 출시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번에 새로 출시된 머그컵 패키지에서는 한국의 깊은 정서를 풍기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도궁의 시 훈민정음 나란 말싸미, 그리고 귀여운 패턴과 다채로운 컬러감을 넣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디자인을 담아냈습니다. 많은 상품들 중 변색 머그컵을 선택한 이유마저도 의미가 있는데요. 백성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한글을 창제하며 건강을 포기하고 시력을 잃어가면서도 한글을 끊임없이 연구한 세종대왕의 모습을 변색 머그컵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서히 컵 안에 새겨진 그림이 나타나며 아무리 진실을 숨기려고 해도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일제강점기에 생겨난 한글날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뜻깊고 가슴 아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한일합병병합조약으로 통치권까지 빼앗기고 일본의 탄압을 받았던 당시 우리의 말과 글 역시 탄압의 대상이 되어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어연고에는 가진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한글을 보존시키기 위해 한글날을 만들었고 광복을 맞이한 후 전국적인 행사로 바뀌게 되면서 1946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선뜻 나서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라카이코리아를 향한 극찬은 입소문을 타며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런 결과들이 있기까지 이 기업에서는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2017년 런칭 직후 독도협회에 후원되는 라카이 KR 스니커즈를 출시하며 지금까지도 꾸준히 후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많은 대중들에게 독도협회 후원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국내 런칭과 동시에 독도협회 후원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얻으며 좋은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다양한 상품들을 출시하며 우리 사회에서 도움과 관심이 필요한 독립유공자협회, 국가유공자협회 등 각종 단체의 수익금 중 일부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출시하는 상품마다 우리의 아픈 역사와 일본의 역사 왜곡을 꼬집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역사들마저도 알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우길기 폐기 프로젝트와 3.1절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입니다. 우길기 폐기 프로젝트는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우길기를 전부 소각시켜버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진행했던 프로젝트입니다. 해외에도 우길기의 끔찍한 의미를 알리기 위해 5개국어로 번역하며 프로젝트 이미지를 알렸고 우길기가 그려진 제품들을 모아 광복절 당일 소각을 진행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셨던 3.1절 뉴욕타임스퀘어 광고는 102주년을 맞이하여 라카이코리아에서 가장 크게 진행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 당시 우리 민족의 꿈은 독립, 단 하나였다는 사실을 강조해 뉴욕 한복판에 한복 광고를 송출하자 일본에서는 엄청난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일본과 중국의 비난에 맞서 국제소송이라는 비장의 무기를 꺼내들었고 그 뜻은 라카이코리아 프로젝트가 성공했다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라카이코리아는 독도,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등 우리 국민이 잊지 말아야 하는 역사적 사실을 전 세계에 바로잡아 알리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단순한 자사의 제품 판매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왜곡된 우리의 역사를 알리고 더 나아가 많은 국민과 세계인들이 이를 바로잡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과 힘을 쏟을 것이라는 확고한 목표를 전했습니다. 매번 대한민국을 위해 앞장서는 라카이코리아의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는 누구보다도 끈끈한 힘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라카이코리아의 행보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